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 재민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예요. 누구 너라 누구 빼라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. 나오지 마요. 왜일까? 희연 개별로. 이유를 말해주세요. 너무 기대요. 너무 기대는데. 기동 씨한테 기대는 게 못 맞다가는. 아 예스. 생각 없이 말하는 게 불편하대.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불편해요, 진짜. 너무 짜증나. 진짜 생각 없는 거. 너무. 아 네. 노래하다 재현님한테 너무 막한다. 근데 그게 사실 좀 여지가 있는 게 서로 노래하는 게 이게 워낙 저희끼리 이게 수위가 센 동남을 많이 쳐가지고. 맞아요. 그럼 우리가 언제는 뭐 서로 예의를 밝혔나? 그게 이제 희연은 PD인다고 희연이랑 찾아가는 아. 과정이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아. 알잖아. 그치, 그치. 그래서 이제 희연이 말하는 게 우리끼리 당연한 건데 남들이 보기엔 좀 선 넘는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. 우리 잘못이네 그러면. 그치 근데 내가 실제로 그때 상처 좀 받긴 했는데. 근데 그 희연이 내가 봤을 때 시발점이 정재열을 뒤에서 욕한 거. 희연은 정재열을 진짜 싫어해. 아 나는 제이슨이 너무 부끄러워. 제이슨이 생청춘을.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자리에 정재열이 없었을 뿐이에요. 뒷담을 깐 게 아니고 그냥 늘 하던 얘기를 한 건데 그 자리에 정재열이 없었던 거지. 뒷담을 깐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. 그렇지. 늘 그 사람 앞에서 욕을 더하면 좋았지. 하진 않아요. 그리고 좀 안 좋았던 게 다음 알코트립 때 기동 씨가 빠지고 제가 갔어요. 희연 씨랑 같이. 제가 희연을 계속 괴롭혔거든요. 맞아. 진짜 희연만 봤어. 술 먹으면서 희연을. 신상의 이유로 근데 업로드가 안 되면서. 맞아. 신상의 이유는 아니고 그게 할로윈 컨텐츠 특집이었는데 그걸 저희가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업로드를 안 했다가 그럼 이제 남은 건 정주를 뒷담 깐 것밖에 안 남았어요. 일단 첫 번째.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날 할로윈 끝나고 나서 하주 얘가 얘를 괴롭히다 보니까 열받았고 반격을 했는데 그게 웃겨가지고 그것만 나갔어. 맞아. 희연이 정재를 이렇게 패냐 이렇게. 이렇게 된 거지. 근데 옆에 그 뒤에 제이가 있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. 아 맞아. 여자친구 앞에 있는데. 여자친구 앞에 있는데 막 위에 올라타고 막 스킨십하고 그러니까. 근데 그 제이 심경을 좀 밝혀줘봐. 저요? 저는 진짜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. 아니 영상을 보자 같이. 일단. 아 네네네. 아 저런 자막도 계속 괴롭힘 당했던 재열 이렇게 들어갔네. 아 그러네. 진짜 뒤져. 나 진짜 뒤져. 아 쇼를 때리는 건 나오긴 하네. 아니 이거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원래 그 장면이 있어요.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삭제가 됐는데 신과 함께 보시면은 아들이 엄마 미안해하면서 베개로 숨 못 쉬게 하는 게 있어요. 제가 희연을 했어요. 희연이 너무 괴로워하고 진짜 너무 폭력적이어서 편집을 그 부분만 한 거예요. 제가 엄마 미안해요. 엄마 미안합니다. 그러니까 서로 때리는데 한 명이 때린 게 뭔가 너무 강하게 때려가지고 그걸 뺐더니 한 명만 지지게 맞으셨는데. 나 너무 세게 때려서 편집이 된 거야. 이게 지금 희연이 약간 비호감 이미지인 게 맨 처음에 인기를 얻으려면 좀 강한 이미지를 가져가야 머리 통통 이미지를 우리가 심었잖아. 실제로 통통이니까 통통 이미지를 심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속된 말로 아, 저 대가리 없는 애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지금 하는 타이밍이야.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희연을 진짜 그렇게 보고 있었으면 희연이 여기를 출연도 안 했겠지. 그치. 머리 통통인 거에 이면이 있어요. 정말 그 좋은 면들이 있는데 그러면 말 넘김에 장점 하지 말합시다. 장점? 네. 희연이 약간 책임감이 진짜 강해. 맞아. 엄청 강해. 내가 희연이 인턴 때 편집을 너무 못하는 거야. 근데 우리는 3개월 안에 편집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저희는 회사에서 계약을 못하거든요. 그래서 나가야 되거든요 회사에. 3개월 동안 욕을 뒤지게 먹었거든요 진짜. 이렇게 쌍욕을 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못했어요?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. 맨날 시련을 계속 줬지 계속. 근데 그때 너무 밝은 거야. 그래서 내가 열받더라고. 저희가 타격이 왜 내가 얘기를 해도 듣질 않지?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집값에서 맨날 울었다고 하더라고. 아 진짜? 근데 그거를 티를 내는 게 자기의 감정을 누군가한테 드러내는 게 되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고 자기 생각이 한다. 그래서 자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내가 나중에 얘한테 들었어. 진짜 어른이야. 그런 거 보면 정말 정말 배려심 있고 그치. 감정 누구보다 남들한테 티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. 그런 사람 되게 많고 나 왜 그렇게 말해? 그러니까 머가리기 통통인 거는 맞아요. 팩트야.
근데 그게 뭐가 이면이 이면이 뭐냐면 잔머리를 안 써. 되게 순수해. 맞아. 맞아. 진짜 여우 같은 게 없어. 맞아. 되게 순수하고 되게 착한 게 있어가지고 책임감이 되게 강하고 자기 나이에 안 맞게.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지 뭐. 진짜. 앞으로 컨텐츠 계속 나오면서 보여줄 멘들 많잖아요. 세인트 존스 계속 나오는 건데? 너는 얘기해. 너네끼리 일단. 아 세인트 존스 여러분 그거 하셨어요? 샀어요? 그거 사면 좋은데? 여러분 세인트 존스 패키지 진짜 그 어디보다 싸. 맞아, 그거 팩트야. 그냥 인터넷 다 찾아보고 우리보다 비싸게 파는 데 있으면 그냥 얘기하세요. 다와 100% 환불해 드릴게요. 근데 진짜 그때 엄청 그 헌성실장 울 뻔했거든요. 아 그래요? 근데 많이 후려치긴 하더라고요. 많이 후려쳤어. 내고가 끝판왕이던데? 엄청 많이 후려쳤어. 나 소심해. 여보세요? 뭐야? 어 헌성아. 형 지금 생방 중인데 욕하면 안 돼요? 어 알았어.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. 그 우리 세인트 존스 가격 파는 거 마지막으로 이틀 남았잖아요. 이제 이틀 추가했잖아 오늘. 아 뭐 또 이상한 뭐 혜택 이거 할 거 있구나. 노래도 걸렸어.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로 싼 건지 형이 좀 얘기해 줘봐요. 아니 원래 어떤 채널 홈쇼핑이 제일 싸거든? 왜 어디든 홈쇼핑이 제일 쌀 수밖에 없어. 홈쇼핑보다 더 싸잖아. 와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 진짜. 나 진짜 회장님 이거 보면 나 진짜 할 수 있어. 진짜 그 정도로 멋있겠다. 형 그러니까 진짜 갈만한 거죠. 살만한 거죠 사람들이. 그럼 대표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. 그러니까 알겠어요 형. 왜 그때 억지로 고정이 끼우려고 하는 거인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나오면 조회수가 잘 나와서 그런 거예요. 기억 없으면 자 꼬우면 안 보면 돼요. 왜 안 보면 되냐? 안 보면 조회수 안 나오면 자연스럽게 구도 됩니다. 저희는 그런 태도가 와요. 정답! 시스템이 여러분이 만약에 댓글을 달아주죠? 그럼 유튜브 알고리즘 어떻게 인지 알면 댓글이 많이 달리네? 오 이 영상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영상인가 봐. 조회수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김현 욕하려고 넘기지도 않아. 청탁까지 다 그러면 조회수 잘 나오네? 우리 어떻게 되냐? 기현 가자! 계약 가자!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실제로 데이터가 좋아요. 팩트로 야, 너 김현 나오면 조회수가 잘 빨립니다. 아니 썸네일에 김현만 나오면 이번에 세인트주스 영상도 조회수 잘 나잖아. 아니 뭐 현서가 뭐 불쌍하다.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. 싸움이 안 돼. 여기 19가 몇 명이 돼 새끼야. 너 아무튼 운영해봤어? 그래서 오늘 방송 켰으니까 세인트 존스 호텔 예약하면 되는 정확합니다. 태현 씨 방송의 취지를 제대로 읽었군요. 아 형이 개꿀이긴 해요. 근데 얼만데? 두 명에 15만 원. 사실 저도 잘 몰라요. 아, 15만 원? 진짜 싸. 호텔 값이네? 그러니까. 거기에 너가 막 내고 온 게 거기다가 온갖 거 다 넣어놨어. 막 수영장 이런 거 다 넣어놨어. 싸긴 하네. 아니 싸. 아 세탁 됐어요. 완료. 세탁 완료됐어요? 띠띵. 세탁 완료. 아 희연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할까요? 아 저요? 저 제가 재현님을 사실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 진짜 좋아해요. 그거 곧 그 거짓말 탐지기. 그러네. 다 알려주겠네. 네 거기서 한번 제가 진짜 친절. 진짜 김현은 정재를 좋아하는가 네. 싫어하는가. 희연 씨가 그리고 그 입사기 전에 제 팬이라고 했었어요. 맞아. 재현님 팬이었어요.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친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친한 느낌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남매 같은 그런 캠. 좋게 봐주세요. 바이바이. 안녕. 야구 좋아하는 사람. 사진 있어? 자료 봤나? 아 자료 안 만들어놨는데. 잠깐 뛰어볼까? 아니야. 희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보여드릴게요. 아니야. 진짜. 아니 희연. 2,000명 보는데 그럼 또 2,000명 댓글 달까?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고 있어요. 진짜 김희연이랑 똑같이 생긴 분이 계셔가지고. 아 이거 라벌이. 네. 아 진짜 기억 똑같아. 닮았대. 희연이 나한테 기동님 이러면서 쫓아올 때. 기동님 이러면서 쫓아올 때. 닮았대. 기억 삐졌을 때다.